왔다 와서 진행되고 왔답니다. 왔다는 속초에 있는 청초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볼거리들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은 바로 갯배라는 선착장에서 설악대교를 보시고 계십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이곳이 바로 청초호입니다. 갯배 앞에 있는 선착장 식당들을 쭉 둘러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속초 춘영몰이 있습니다. 갯배 에스틴드 사람들이 없고 한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곳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조금만 나오면 속초 중앙시장이 나옵니다. 중앙시장과 그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 수없이 많은 식당과 횟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녁을 간단히 먹고 숙소로 들어와서 갯배 앞 금강대교와 설악대교와 청초의 모습을 야경으로 이렇게 담아봅니다. 청초 옆으로 쭉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횟집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동해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 새로운 기운을 받으면서 태양을 바라봅니다. 날씨가 조금 흐린 날이라 지금은 맑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숙소에서 중앙시장을 쭉 카메라에 담고 직접 금강대교와 설악대교를 자동차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야경으로 봤던 그 모습과 직접 현장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보는 모습은 약간 다릅니다. 여기 갯배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옛날에 이쪽 갯배에서 아바이 마을 청호동까지 이어지는 교통수단이 유일한 뗏목 바지선 바로 배였습니다. 그래서 갯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금강대교를 지나고 설악대교를 지나면은 오른편에 속초관광수산시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청호동인 바로 6.25 때 실향민들이 내려와서 마을을 행성해서 있는 아바이 마을이 나옵니다. 아바이 마을은 바로 가을 동화의 촬영지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수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 지금은 한산한 편입니다. 오늘은 속초에 있는 청초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동맹항에서 갯배, 청호동, 그리고 속초해수욕장, 외홍치해수욕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길, 오늘은 왔다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